사장님, 이 기사 보셨어요? 지호건설, 그 회사는 안 돼. 자격은 충분해. 네가 밀어넣은 회사잖아. 누가 어떻게 하든 자격이 있으면 기회를 줘야지. 너한테 기회겠지. 공사비 튀겨서 어르신 비자금 만들 생각이잖아. 상상력이 풍부해졌네. 이경아, 솔직하게 가자. 물밑에서 작은아버지 꼬드긴 조카 말 듣고 싶지 않은데. 우리 집안 일은 나한테 맡기고. 미안. 네, 실장님. 회장님 병 보석이 취소됐습니다. 방금 속보 떴습니다. 검찰에서 동산대병원에 인력을 보냈다고.